재료에 끄는 수분, 요게 35에서 45%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37% 되네요. 그럼 수분 물을 안 줘도 돼. 그렇죠. 예, 그리고 비료량은 보면 참외가 지금 현재 2.0대가 나가는 게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는 1.1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죽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비료를 안 주고 마무리 지어버려. 예. 그때 돼서는 이제 아마 끝내려고 하면 아마 못 보면은 안 주잖아. 그냥 해가지고 넣고를 막. 네, 그렇죠. 그때에 비료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비료가 있는가하고 없는가하고 무게 차이 떠나버려 열매가. 사람이 많이 죽게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항상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해나나노 가시 달아나노 수비까지 내가 했거든. 예. 그 당시에는 좋았어. 예. 수비까지 하고 가니까 이제 뭐에다가 하는 난리가 있는 상태에 너무. 비료를 들고 안에 비료를 뿌려 놓는다고 복합하고 그래 뿌려고 나니까 좋았는데 신경이 좋았는데 그래 하나 일해 보고 해본 때는 사람 인력이 안 돌아가니까 그렇지. 아니 관주로 관주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줄 거거든요. 관수로. 그래서 요걸 갖다가 올해 지금 요 흙을 요래 딱 잘라가지고 두부처럼 탁 잘라내고 직각으로 잘라내고 요 흙을 뜨다가 그 위에 그대로 떠가지고 그 흙을 기술센터 가지고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그 표를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을에 비료 열 거를 결정할 수 있다. 예, 심고 나서 또 다시 한 번 더 흙을 분석해라. 그러면 추비할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파리 사진을 찍어 보면 또 비료가 어떻다 하는 걸 또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잎을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사진을 찍으면 그 이파리의 모습과 색깔과 크기를 보고 또 비료량을 결정해 준다. 그리고 그 자로가 잎의 넓이를 재 또. 그럼 잎이 크면 비료가 작고 잎이 작으면 비료가 많다. 그 열매가 크게 나오면 비료를 적게 줘서 그런 거예요. 비료 많이 주면 딴박딴박이 나가 그 열매가 더 작아져. 그래서 요 기계는 그걸 가르쳐 줘요. 굵은 게 요거 때문에 그래. 비료를 제껴줘서 굵어져 버렸어. 그럼 마디도 크고 잎이 커져 버렸어. 그러면 그것보다 이실을 높여야 되는데 비료 값이 낮아서 그래. 비료를 제껴주면 커버려. 마디도 늘어지고 과도 커버렸다. 그러면 2번 다이가 중심이 되면 돈을 적게 벌어요. 3번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2번이고 4번이고 이래 돼야 되는데 양 나올 게. 3번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2번이 중심이 되면 가격을 낮게 받지 않습니까? 그 차이. 그래서 요 기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수치가, 겨울에는 한 2.5 정도, 2.7 정도 올라가야 돼. 그러면 마디가 짧아져요. 그때 어디선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 아들. 예. 봄마다 항상 와갖고 수분을 자기들이 재보고. 예. 수분이 적다 많다 하던데 수분 탄성부터 물고 간다 하더라고, 내가. 수분은 물판은 뭐, 뭐는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지금 오시면은 뭐, 자, 여름 이때나, 우리 물도 안 퍼고, 다 그런 철강에 땅을, 그 말라야 돼. 땅이 이게 좋아가지고, 수분을 잘 물고 있어요. 말라도. 그리고, 저쪽에 그, 그분한테 가면 요 기계가 있거든요. 하면서 그, 와서 해달라 그래 있어. 전화가 있구나. 그 저희 사무실에서 샀기 때문에, 요건 가격은 한 85만 원인데, 요걸 체크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비료를 저 요걸 찍어보고 요거 찍은 걸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면 저 또 관리 가르쳐 줄 거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 기계를 파니까 판매하니까 그러면 우리 대표님 농장에서 참외가 과일이 컸다는 건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비료를 적게 해줬으니까 잎이 커버렸어요.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참외를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성주에 재배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비료를 적게 해줬으니까 그 이시가 낮으면 우짜라거든요. 잎은 나 같은 경우는 잎은 안 커요. 잎은 잘고. 예. 우리는 내가 잎은 안 키우는데 잎은 안 키워. 근데 봐도 다른 사람들 보면은 내보고 잎 크고 뭐 이런 거 그러는 거네. 그 과일이 컸다면 비료가 작아서 그래. 비료가 작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그 밸런스를 요걸로 잡으면 제일 맞다. 기계로 가지고. 근데 그거 해보지만 밸런스를 맞춘다 하지 말고. 예. 아주 쉬워요. 100평에 1kg 이으면 요게 0.08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100평에 5kg면 0.4가 올라간다고. 그럼 그 수치를 맞춰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돼. 그래서 측정기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 값을 적용시키기 안정화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 수치를 안 맞추고 그냥 재배하면 거기서 약간 뒤떨어진다. 참외라도. 참외도 그렇고 뭐 딸기도 그렇고 다 이게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과학 영농을 해는 그 기준이 된다. 이 기계는, 측정기는. 하여튼 오늘 그 여기 참외밭에서 대표님 농장을 뵈니까 농작업에 차질은 전혀 없으나 일부 그 시비 비료 관계에서 조금의 밸런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금 그 미량 그 저 비료량 무기물량이 조금 약하다. 그 수치만 조금 끌어올리면 이게 일조량도 일산 비닐에서 좋고 전체가 생산의 품질의 최고를 다소화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